저게 무슨 말제품이다. 좀 역대 차량 중에서는 가장 스케일감이 있고, 그 다음에 실차와 느낌과 가까운 그런, 이런 윈치도 장착을 했습니다. 자, 문짝도 이렇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 쇼크보다 이렇게 보니까 그 레진 바디에서 뭐라도 쇼크에 먹는 게 실차 같아요. 자, 잘 먹네요. 뒤쪽도 다 메탈로, 앞뒤 범퍼가 메탈로 좀 바꾸신 것 같고요. 휠도 메탈로 바꿨습니다. 타이어는, 이 정도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좋은 타이어 같고요. 이번 타이어가 또, SCX10이 이제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으로 만든 메탈이 있고요. 얘는 그냥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M하고요. 요거는 이제 2에요, 2를 잠깐 내부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는 이렇게, 예. 여러분, 인테리어 할때 집에 뚜껑 열어보면 다 이래요. 다 이렇죠? 예.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메탈로 이루어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만 딱짝 했습니다. 보시면은, 배터리, 그 다음에, 서버 20kg짜리인가 막 그럴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좀 이쁘게. 자,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윈치를 할 거니, 요 윈치 잠깐 도와주시겠어요? 요 윈치 좀 제껴주시면 얘가 잡아서 쭉 당길게요. 자, 지금. 그쵸, 됐고, 바로, 그 다음 반대쪽으로, 잠깐 반대쪽 할때 뭐, 물체를 해볼까, 물체? 오, 나 지금 버티고 있는데, 보이세요, 여러분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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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가운데 조절, 예, 그쵸, 됐죠. 오케이. 띵, 그쵸. 놔두면, 띵.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때 하셔야지 다 끝까지 들어가면 좀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트싱크를 달았어요. 히트싱크, 펜 달아가지고, 히트싱크와 펜을 같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자, 시원하게 모터를, 만져보면 진짜 시원해요. 만져보세요. 시원하죠. 그렇죠.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m 뛰는 사람 말고, 장거리, 마라톤 뛰신 분들, 40.19 뛰신 분한테 히트싱크를 얼굴에다 딱 비춰주고, 예. 주스 같은 거 한번 쫙 마시면은 아무래도 실력이 좋겠죠. 요거, 이거 달았습니다. 이쪽.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바디 몸체는, 원보다 투가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바디에 실제적으로 느낌이 아주 좋기 때문에, 쫙 붙네요. 그냥, 자기가 그냥 쭉 붙어요. 쫙 하고 붙습니다. 쫙 붙네요. 그쵸? 쫙 붙어요. 그 다음에 조종기. 자, 조종기 잠깐 잡으시고요. 조종기 GT3B로 회원님께서 이미 조종기를 GT3B로 하시고 오셨고요. 자, 바디를, 와. 지금 자석으로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자석으로만. 땅에 놔둬볼까요? 자,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주행 한번 해보세요. 살살. 소리가 좀 나네요. 빼고나시오. 좋습니다. 자, 롤이 있고요. 좌우로. 자, 후진. 뒤로 가면 후진 두 번, 그쵸? 앞으로.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저기서 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실제, 숲 같은 데서 하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 앞모습이 멋있네요. 오케이. 자, 이것도 지금 옵션으로 따로 바르신 거고요. 기본적으로 LED에다가 옵션까지 장착한 SCX10 랭글러. 이게 뭐죠? 앞에 그 범퍼, 이거를 옵션으로 따로 다셨는데 아주 옵션이 마음에 들어요. 멀리서도 메탈로도 딱 있기 때문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좋아요. 자, 다음 안에 이렇게 잘 나온 차 같습니다. 자, 디테일도 괜찮고요. 오케이. 자, 바디, 이쁘게 나온 바디 한번 여러분들도 멋지게 한번 장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씨를 봤습니다. 오케이. 땅.